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에 오신 분, 그리고 줌과 유튜브에 참여하신 우리 진보개혁적인 인사들, 활동가들, 시민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권자 전국회의 주최로 진보시민정치 대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정당에서 대선 후보 뽑느라고 한창 분주하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이미 후보로 뽑았거나 경선 중에 있는 이런 당들도 있고, 그러니만큼 우리 촛불 항쟁의 주역인 우리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주인 행세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개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발로 해서 활발하게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어디까지나 촛불 항쟁의 민심의 요구가 올곧게 실현되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좋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 바람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계된 고발사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덮치더니 지금은 대장동 바람이 모든 사회적 의제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외침도 자영업자들의 눈물도 청년들의 분노도 덮어버리고 그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불평등 부패 구조를 쓸어가버릴 희망의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 부패 구조를 더 강화시킬 바람입니다. 70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간판만 바꿔 단 보수 정당들의 정책 경쟁, 권력 다툼 노름입니다. 이러한데 진보 정당은 어디가 있습니까? 진보 정당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진보 정당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진보 정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그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가슴을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정말로 인류 사회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로 인류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미 바꿨습니다. 그 바꾼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류사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AI 디지털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게 아니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이미 대체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지능 활동도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연구자들의 논문 속에서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가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새로운 정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 정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국 진보 정치가 이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한국 진보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들릴 수도 없는 존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된 기본적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대한 정당으로 떠올랐던 희망으로 되었던 민주노동당은 분열해서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 진보정당이 이 갈래 저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모여져야 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분 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우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이면서 6.15 남측이 상임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 권영길 대표님이 워낙 엄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농담 따먹기 좀 할까 싶은데요. 진보의 상대적 개념은 뭐 보수? 뭐 이렇게 얼추 한다면 반대말은 뭘까? 진보의 반대말. 진부 같아요. 진부. 예. 왜냐하면 진보는 매초 매시 하여튼 뭔가 해야 될 때 할 일을 하는 게 진보다. 할 일을 안 하면 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대표님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저는 뭐 마키즘에 그렇게 뭐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뭐 거기 뭐 물질적 토대가 어떻게 되면 무슨 뭐 상부적 어떻게 되고 뭐 있잖아요. 아까 권 대표님 말씀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 4차 산업혁명 실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시작된 지도 한참 됐는데 운동은 정말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아날로그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운동은 정말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냐? 스스로 우리가 소위 진보로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상황을 어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토론은 그 지점에 대한 성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권 대표님 분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또 그 나름의 다양성이 또 뭐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뭐 철폐가 됩니까? 비정규직은 이 구조 속에서는 갈수록 양산되게 돼 있고 그런 노동들이 어떻게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지 비정규직 철폐란 말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옳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꼼꼼한 우리 대안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가 과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권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쫄아 있는 거예요. 진보 쫄아 있고 시민사회 쫄아 있고 민중 쫄아 있고 그리고 운동한답시는 사람들이 쫄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부터 안 쫄아야 돼요. 대담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예? 담대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명입니다. 안 하면 진부입니다. 아주 좋은 오늘 토론 대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두 분 어른들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보해야 되고 진부하지 않고 그리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뚫고 나가야 될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YMCA 사무총장으로 계신 우리 김경민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겠습니다. 정치학 박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원 김장민 박사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선 촛불전진 방송위원장 청년이 오셨습니다.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양홍관 직접민주주의 전국민의준비위원회 공동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지금 3시부터 방송이 TBS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겹쳐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와 계시고 중간중간 인사할 텐데요. 인사해 주세요. 안진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 대표들께서도 온오프라인에 지금 많이 오셨는데요. 나중에 한 말씀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우리 황성표 선생님 오셨고 지금 계시죠? 그리고 광주에서 김성원 선생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또 부산에서 조수호 선생님도 오셨고 인천의 이성재 온라인에 지금 오셨고 우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께서도 온라인에 와 계십니다. 나중에 다 한 말씀씩 제가 지명하면은 짧게 한 말씀씩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주최하고 마로니의 방송에서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두 분인데요. 15분씩 발제를 해주시고 연이어서 지정 토론자는 7분씩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7분 10초도 안 됩니다. 예, 7분씩 발제해 주시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 부문과 지역을 대표해서 한 말씀씩 짧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에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리 발언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의 가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뭐 이렇게 시민 진보 시민 정치와 관련돼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정치 구도는 민주노동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정의당이 나타나기도 하고 녹색당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양당 구조로 수렴되는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뭐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그 뭐 한반도의 근대를 이게 동학농민전쟁으로부터 본다면 가열찬 민중들의 투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보수 정치권, 제도 정치권으로 수렴되면서 그 민중들의 해방적 그 내용, 영성들이 그리고 그 의제들이 다 이렇게 해소돼 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반복해 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이라는 것이 좌절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의 고민들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진보적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만들어 왔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그 양강 구도로 수렴되면서 진보정치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류적 억압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억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이렇게 그 시민, 진보 시민정치, 진보정당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의제들을 생산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구도를 해방의 구도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점에 대한 모색 이런 것이 오늘 저희들이 만나서 의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저는 24가지 이야기를 그냥 어제 새벽부터 좀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선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구도로 이렇게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렇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보여주는 대선 선거 절차만 대중들의 시선 안에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현실적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10월 10일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홍준표, 윤석열, 제가 홍준표를 앞에 적었습니다. 간의 경쟁이 치열하나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강력하고 11월 10일 후보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역량의 한계가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고 있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윤석열, 그 다음에 국힘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이낙연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 대권을 갖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정책 역량이 나이바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도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우려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 이래 한 20년은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촛불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초창기에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 정권 딱 5년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한국 사회 같이 자본과 관료, 기득권 세력들의 권한이 촘촘하고도 조밀하게 연락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정교하게, 치밀하게 또 어떨 때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떤 권력이든지 한 5년 정도 되면 다시 그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의 구심은 이게 끊임없이 민중들의 쇄신, 시민들의 쇄신 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환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단임제, 뭐 중임 말고요. 정책의 연속성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단임하고 빨리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있을 때 빨리빨리 전환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분석하는 가장 거친 틀이죠. 인물, 뭐 구도, 바람 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인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를 지금 이렇게 상당 부분은 지지 기반의 표를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있지만 그 구도 제가 보기엔 지역 구도 뭐 이렇게 영남 구도 이런 거죠. 아니면 동서 구도 혹은 세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게 나타나는 특수현상인데 어쨌든 그 2030 세대들이 의외로 보수 국힘당을 이게 그야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성 유권자들이지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든가 그다음 정권 교체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불안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남 지역 특히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의 지지도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에 비해서 상당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대구가 아마 20%, 경북이 17%, 부울경이 40% 정도였을 건데 아마 그게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영남 지역의 최대 득표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정권 심판론과 교체론이 강할 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경북 출신이다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영남 지역은 상당히 낮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이건 분명히 위기 요인입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 하기에는 그 영남 지역의 그 대선 득표는 상당히 초라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해 있는 20대, 30대 청년층 남성 유권자의 보수화를 돌파할 전략이 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우리 신재 대표님 계신데 그 제가 이렇게 저희 YMCA에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청년 중에 남성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당신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지를 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참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친구들은 그 이렇게 이준석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현재를 대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보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당신들의 말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대변과 인정이라는 메커니즘, 정치에서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인정정치, 뭐 아이덴티티 정치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죠. 뭐 그 젠더라든가 인종 문제, 이런 문제의 핵심이 인정정치의 공간에서 작동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은 그 20대, 30대 남성 청년 유권자 계층이 자기가 그 이상적 자아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등장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청년 문제를, 그 청년들을 단지 이렇게 어떤 이익을 주는, 뭐 지금 현재 보면 그 이번 그 한국판 뉴딜 중에 인간 휴먼 뉴딜 영역은 그냥 청년들한테 돈을 어떻게 뿌릴까라는 걸로 다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돈이 재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정책이 그 인정 욕망을 달성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동일시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그 집단적인 그 갈망을 대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쪽 영역도, 즉 세대 영역에서 이렇게 청년 영역이 이렇게 보수화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특단의 대책이 이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 고민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말에 백신, 이게 70%라 그러대요. 80%인지 70%인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접종 완료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여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반영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코로나 종식이 아마 이게 대선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코로나를 종식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포기하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는 국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대중 들의 시민사회 상황과 이게 정치 공간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그 대선에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기대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 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힘 있는 흐름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2시 현재 시민사회 연대회의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첫 번째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 때문에 못 왔는데요. 그게 첫 번째 회의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뭐 몇몇 정당에서 지금 후보를 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은 있지만, 양강 구도에 이렇게 균열을 내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민 정치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의 그런 이렇게 그 정치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떤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존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진보 정치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코로나 이후 더욱 확대 심화된 불평등 문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긴급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양강 구도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와 문제를 반영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면 양강구도라는 구도 안에서 대선이 치러진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긴급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양강구도라는 정치 체제 안에서 억압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진보 시민정치운동의 등장 혹은 이렇게 그 운동의 주동성을 이렇게 확보하고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해방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13번입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 지역, 뭐 분권까지 포함해서 지역, 분권, 그 다음에 읍면동자치를 포함해서 그 다음 평화의제가 대선 과정에서 주변의제화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전략적 의제가 되게 하기 위한 진보 시민운동의 그리고 진보 정당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1997년 IMF와 함께 심화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는 청년과 노인층이라는 세대별 약한고리와 지역격차 확대 등을 통해 사회 경제의 재영역에 입체적으로 동맥경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삶의 생활의 구석구석, 세대 구석구석, 우리 생활세계의 각영역에 이렇게 그 효과를 이렇게 강화하고 불평등 사회의 현실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판 뉴딜 시행되었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기반 AI 사회로 이행을 표시하고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 기반 재편을 중심 전략으로 하고 있어서 불평등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면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이니까 뉴딜은 그냥 일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게 경제 정책이다. 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판 뉴딜,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 뭐 그런 그린 뉴딜도 있는데 그린 뉴딜을 향해서 그린 뉴딜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올해 일주기를 맞으면서 뭐 2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한국판 뉴딜을 재편했고 그린 뉴딜도 아마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 77조인가 뭐 예산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게 탄소 감축 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정책인데 어쨌든 그 역으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 불평등을 완화합니까? 저는 이게 한국판 뉴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하고도 신중한 노력을 그 계획서 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기재부 관료들이 짰으니까 그렇죠. 우리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결국 이렇게 한국 사회의 경제적 주권은 홍남기 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홍남기를 뽑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들 안에도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세심한 그런 정책들은 없습니다. 단지 자본가들에게 합법적으로 그 재정을 투입해 줄 수 있는 재정 효과가 이게 자본의 강화를 그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한국판 뉴딜도 설계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 IMF 이후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 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촛불 정부의 배신이라는 수사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뭐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로봇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또 코로나를 통한 위기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자동화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합의 없는 AI 사회로의 강제적 진입을 이렇게 가속화하고 있고 뉴딜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레토릭이죠. 수사만 있지 실제로 정책의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사회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담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토론되거나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그린 뉴딜 정책 또한 기후 자본의 강화와 탈탄소 사회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농민, 지역 사회의 고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후 위기 영역은 굉장히 토론할 부분이 많고 사실은 이렇게 2050 탈탄소 사회 넷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20세기를 주도해왔던 탄소 중독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의 전면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데 한국은 이미 기후학당 국가로서 이렇게 그 소문이 나 있고 현재도 저는 이렇게 기후 위기는 굉장히 시급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뭐 기후 위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예를 들어 무역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후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근본에서부터 침식할 것이다. 사실은 무역 위기가 더 현실적인 위기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게 기후 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 관련한 영역에서도 최소한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어떤 후보도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고 있는 공약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습습니다. 심각하다라는 것이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거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거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보니까 그 포항에 가지고 수소도시 뭐 그런 공약을 냈더라고요. 그 포철에서 수소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게 다 부생수소인데 근데 포철이 10년 후에 한국에 있습니까? 저는 포철이 이전할 가능성이 외국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부생수소는 수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레이 수소인데 지금 이게 탈탄소 사회에서 필요한 건 그린 수소거든요. 그린 수소도 아닌 그레이 수소가 탄소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주목하고 수소도시를 만들겠다. 이건 전혀 이렇게 기후 문제를 모르는 가운데 나온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탄 뭐 아마 이게 석탄 그다음 당진발전 제철소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충남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라는 부분은 바로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 담론으로 토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제가 5대 의제라고 한 것은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 지역분권, 평화 의 쟁점화와 창출을 위한 시민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평등과 지역과 청년의제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세력들의 집결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중세력들의 결집을 위해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진보정치 죄송합니다. 진보 시민정치라고 할 때 외연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민사회와 지금 이렇게 진보연대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거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보 정당들이 있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일원칙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연대하고. 아까 그 권영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열하고 거대 기득권 세력들은 이렇게 단결하면 백전백패죠. 싸워 보나 마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 산수니까 제 판단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모을 거냐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모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노동운동이 다 모여야 되고요. 자꾸 이렇게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로 미워해서 안 되고 저는 어떻게든 견인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진보정당들 다 연결해서 다 모아야 된다. 진보연대 지금 상당 부분에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민중행동, 농민,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 영역에 안 돼 있는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그럼 현재 보면 대학생 조직 중에 보니까 전국 대학생 학생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의 이게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진보적 시민사회와 정당들 그리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이렇게 몽창 다 모아서 향후 이렇게 전략적 과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는. 그런 이렇게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이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중 세력들의 결집을 위해 현재 보면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농민의 길, 전국 대학생 학생 네트워크, 전국 학생 대학생 학생 네트워크는 제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등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네트워크의 결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에서 약간 이렇게 그 반론이 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놓고 그 재 이렇게 사회 운동 연대체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어쨌든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색 되고 있고요. 결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영호남 시민사회 연합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의제를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등의 지역사회 대중조직의 결성이라든가 혹은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선수단 결정 촉구 등 한반도 평화 과정의 재작동 혹은 202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실현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통일운동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재작동되는 과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순기능으로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결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렇게 재작동시키면서 한반도의 이렇게 정치 환경을 평화에 가깝게 평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득표와 연결되는 이런 발상까지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대 의제를 담을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양당 구조에서 소외된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를 전면화하는 진보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10%의 지지를 확보하는 진보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기획과 정치 일정의 설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10%의 지지를 확보한 진보 시민 후보는 가칭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정책연대 또 선거 후 연합정부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기본 과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0%를 이야기하셨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진보 진영이 10%를 확보하는 후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사실은 50대 50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그 아마 대선은 저는 50만 표차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연결을 해서 온갖 세력이 다 모여서 10%의 그 진보 시민 후보 혹은 진보 후보를 만들어낸 10%의 득표력을 가진 후보를 만든다면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의제로부터 시작해서 기후 의제 그다음에 이게 연합정부 연립정부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협상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과제의 전면화와 국민적 공감의 확대를 통해 진보 진영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내고 대중적 역량의 확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결집할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를 조직하여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만들고 평등과 평화의 시민사회, 탈탄소 사회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야, 와이에 우리 김경민 총장님께서 진보정치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5대 의제,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 지역, 평화 5대 의제를 전략의제화 하면서 이를 위해서 진보 세력이 다 총집결을 해야 된다. 양대 노총, 그리고 이 학생들 네트워크, 농민들 전부, 시민사회 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회의까지 총망라해서 10%의 지지를 얻는 진보 세력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보당 후보의 정책연대뿐만 아니라 연합정권까지 모색할 수가 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다 이제 우리 총단결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장민 박사 두 번째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 위기와 그 전환의 시대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 말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더 그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상들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이 공장 산업의 쇠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산업, 그래서 뭐 그 24시간 뭐 택배나 24시간 배달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노동자들의 그러한 그 조건, 그러한 조건들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세대 교체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중추 민주화와 산업화를 담당했던 분들이 앞으로 짧으면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다 퇴장한다는 겁니다. 그 민주화 세대들이 퇴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민주화 세대들이 과거에는 사회에서 일종의 어떤 존경 이런 걸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 권력욕 이러한 권력욕들이 그 대중들이 그대로 보이고 사실 사회에서 보상받을 만큼 니들 보상받았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교체와 함께 그 권위와 정당성의 그 실추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거 민주화 세대들에 있어서 어떤 뭐 더 나아가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인사들도 있죠. 여야를 떠나서 보수 심지어 구구 인사도 과거에는 민주화 세대였으니까요. 민주노총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앞으로 그 5년 이내에 주력들이 정년으로 대거 퇴장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 위기와 전환에서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 경쟁에 지쳐 있고 그 노후들은 또 이제 꼰대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으면서 노후가 이제 불안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독점 자본과 종편 보수 언론 이런 데 무장 해제되면서 그 청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년층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수화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대들도 이제 양육이나 교육이나 주택 이와 같은 그 생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지쳐서 사실은 자기 가족의 물질적 이익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기도 힘든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심지어 부모님도 모셨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조건에서 청춘 남녀들이 어떤 그 남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조화보다는 그 또 다른 그 경쟁자로 생기면서 그 성과 성이 그 이 적대시하고 한편으로는 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물론 다양한 젠더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회를 재생산하는 물질적 토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어떤 미국의 대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돌 위험이 사실은 이제 그 매 미국의 정권 시기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엄청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안보 국방의 영향력에서도 미국과 이제 대등한 형태로 공세적으로 취하면서 우리는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거를 이제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이 해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 상태에서는 되게 어려운 조건이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자기 나라의 자주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과제는 점점 잊혀가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집값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소위 뭐 유명인사의 뭐 성추문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근본 문제보다는 진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교체의 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과제들을 산업전 이런 것들을 돌파를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트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탄핵투쟁이라든가 촛불투쟁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물꼬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 이 경제적, 사회적 모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제일 먼저 물꼬를 텄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그 민중 총궐기에서 우리 백남김 열사가 희생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안전, 세월호 이런 부분에서 민중들의 요구, 민중들의 움직임이 전체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돼서 우리 사회를 변화가는 그러한 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위기를 치고 나갈 때 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와 민중이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거리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 투쟁과 탄핵 심판에서 봤지만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우리 사회의 국가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개혁도 민주화도 평화와 통일도 될 거는 같죠. 아, 될 거는 같아요. 그죠? 김대중 정권이 되면, 문재인 정권이 되면, 될 듯 하는데 사실은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의제와 화두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거대 양당의 그러한 권력 다툼에 기만당할 뿐이다.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 시민들은 정권 교체를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과제, 특정 그래서 민주당이 뭐 통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세력이라든가 민중의 생존권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세력이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잡아 이런 것보다는 권력 교체, 정권 교체가 하나의 다양한 그 현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와가고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양당의 권력 독점 체제가 더욱더 확고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민중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돌파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 사회 진영도 같이 가서 직접 우리의 그 대표자들, 우리의 대통령 후보, 우리의 그 지방선거의 풀풀이 정치인을 직접 만들어서 정치를 누구에게 엘리트에게 대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더 이상 정치 엘리트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미 노동계에서는 그 1500명 이상의 노동계 전현직 대표자들이 무늬만 개혁인 그 촛불 투쟁으로 해서 권력을 주어줬고 과반수를 주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대로 된 그 권력을 가지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는데 촛불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역시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자 이러한 성명서를 1500명이 발표했고 이제는 직접 민중경선제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 진보정치 그리고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이러한 촛불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동자 민중의 또 촛불에 진정한 그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를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또 진보적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보자는 노동자 민중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민중경선을 통해서 하자는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될 진보 정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보 정당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10%가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조그만 10%의 그 작은 파이를 서로 나눠서 도테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 노동자 민중이라든가 우리 진보적 시민들한테 전혀 그 동향, 감동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정당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정의당은 한자리 득표수에 그 안주하면서 자신이 진보 정치의 제도권 쉽게 말하면 국회의 의석이죠. 이것을 사실 과점 내지 독점하려는 그 진보 진영의 내의 제도 정치의 그 이익 노동자 민중들이 많이 투쟁을 하는데 그 결과물은 결국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의석으로 나타나는데 그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결과물인 제도 정치를 사실상 정의당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진보당은 자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조직력으로만 이 조직력으로 감동이 없는 정치 오로지 조직 확대를 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그 제도 정치를 넘어보겠다고 아직도 그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다. 뭉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비슷한 정당들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걸고 이렇게 당파적으로 분열돼서 대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어떻습니까? 촛불 시민이나 진보적 시민, 엘리트 정치 집단인 거대 정당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근데 거대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치 주체에 있어서 깨어있는 시민들을 독자적인 정치 운동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말이야, 좋은 정책이야. 우리가 그걸 국회에 가서 관찰할 테니까 우리를 찍어줘. 지금까지 그렇게 왔죠. 필요할 때 쓰고 그러고 나서는 국회의원 되고 나면 버리는 그러한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소모품처럼 취급해왔습니다. 2020년 총선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치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죠.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무산시키고 그 촛불에 이 촛불을 같이 해왔던 진보진영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비례의석을 독차지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에 거대양당에 통합을 해서 흡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정치는 따돌림 당했습니다.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민주노총의 정치국장으로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민중들은 독점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있는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이러한 각종 학교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엘리트 정치인을 찍고 또 찍어 왔습니다. 내년 3월 선거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이 공중분해되거나 분열된 상태에서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리고 뭐 될 사람 찍어주자. 그리고 그때 가서 이재명 괜찮은 것 같네. 이제는 뭐 윤석열 괜찮은 것 같네. 이제는 뭐 홍준표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일반 그 정치적인 의식이 각성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시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이렇게 대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간부들조차도 보수 정치에 투항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보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왜소함과 그러한 고집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노동자 민중이나 진보적 시민들이 그들을 지지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당파적인 분열 그리고 이런 관성 이런 악연을 뿌리치고 이들을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아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 민중 그리고 진보적 시민 그리고 우리 녹색 정치가 같이 뭉쳐가지고 거대 양당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시민이고 그리고 시민의 대다수는 또 노동자이고 일하는 민중입니다. 그래서 이 1987년이라든가 2016년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 국회까지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국회, 진보적 시민의 국회로 바꾸자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노동자 민중과 어떤 시민운동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할 때는 거대 양당도 견제할 수 있고 대안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각자 다른 길에 갈 때는 사실은 서로 오히려 그 힘이 없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민주화 이후로 40년이 지났는데 엘리트 정치의 철벽은 아직도 강하지만 노동자들이
많이 그 조직화되어 있고 또 진보적 시민 녹색들도 촘촘히 조직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촛불 이후에 이 대의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풀뿌리 조직들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물질적인 기반들이 과거보다 많이 확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 민중과 진보적 시민이 뭉치면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또는 거대 양당을 교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자 민중의 큰 조건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도 않는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촛불이나 이런 이유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노동운동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면서 촛불 이후에 민주노총의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약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귀족 노동자라고 하고 또 민주노총이 정치 세력화를 하려면 빨갱이라고 하고 정규직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노동자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처럼 조직화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고립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이 조직 노동자와 연대를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할까 봐 이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도 혁신할 그럴 문제는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민중과 촛불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풀뿌리에서 이 풀뿌리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길게는 총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은 각자 치르고 지방선거는 후보단이라 하고 총선 비례대표는 뭐 서로 예를 들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갖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에 있어서 후보 단일화,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가 진전되지 없는데요. 그 대신 지방선거의 후보 단일화는 오히려 관심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이런 식의 전략은 감동이 없다고 봅니다. 대선서부터 그 연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큰 힘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서 구청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광역도원과 같은 소선거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3인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몇 군데 당선되겠죠. 그 정도의 작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큰 판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쪽에 그것들을 좀 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선에서 진보정당 및 노동자 민중의 그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이제 노동자 민중의 그 후보 이렇게 있고 시민과 녹색에서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면 좋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 민중의 후보의 선출 과정에 결합하거나 아니면 노동자 민중의 선출과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후보를 만들어내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노동자 민중의 후보에 대해서 진보적 시민이나 녹색들이 전략적인 그 지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지역의 후보 단일화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총선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구호 아래 비례 선거 연합 정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최근에 노동당 그리고 이제 사회변혁 노동자당이라고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당의 이들이 서로 이제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합된 노동 중심의 정당 이 세 개의 정당들이 이제 그 시민 녹색 연합 아마 지방선거에서는 시민 녹색 연합은 자기 후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총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지역의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그 비례 연합 정당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 국회에
교섭단체는 같은 당적이 아니라도 됩니다. 당적이 여럿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례연합정당의 그 당적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원내 교섭단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거대 양당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의제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국회 바깥에서는 각각의 정당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의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 활동과 대등 주장을 하는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까지 망라해서 후보 단일화를 대선 지방선거에서 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연합당으로 24년 총선에 임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장민 박사님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진보정치에 새롭게 떠오르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지정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청년 김지선 촛불전진 방송위원장께서 더 많은 촛불국민들과 적폐청산의 완성, 평화번영통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선을 기대하며 상당히 긴 주제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7분 5초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7분. 예. 네. 7분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섭외가 됐는데요. 제가 좀 청년들,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이랑 좀 다르게 살아와가지고 20살 때부터 그냥 계속 데모만 하고 살아가지고 취업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얼마 전에 그 주택 청약이라는 것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알았거든요. 거의 윤석열과 같은 지금 수준의 청년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랴부랴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는 대선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의제였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통합을 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뭐라고 했더라?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그 주제로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남자 애들이 국힘을 다 70% 이상, 70% 정도가 지지를 하는데 걔네라는 같이 갈 수 없다. 걔네는 버리고 일단 되는 사람부터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왜 지지하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싫어서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층을 어떤 의제로 통합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사건 이런 것도 두 친구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들을 어떤 의제로 우리가 통합해 나가고 또 진보정치가 어떤 미래를 보여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드는 자리였고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고민한 만큼 발제문을 발표문을 좀 써왔고요. 이러한 시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을 시간에 맞춰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주권의식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을 시작으로 희대의 정치 사기꾼 이명박을 구속했으며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꾸준히 투쟁해왔습니다. 정치검찰의 민낯을 벗기고 검찰 권력 해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보수 언론들의 노란하지 않기 위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며 때마다 타격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심판해왔습니다. 또한 개혁의 지지부진한 기성정치에는 채찍을 들어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왜 진보정치로 모이지 않을까요? 본인의 정치지향을 진보로 생각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혁을 늦추는 민주당 내 일명 수박이라 불리는 반개혁 세력을 속아내고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언론개혁 등 진보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적폐 세력과 협치를 주장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국민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적인 국민들이 왜 진보정당으로 모이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전 진보 세력이 놓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 100만 촛불이 서초동 앞에 열렸을 때였습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수호라는 구호를 불편해했고 민주당이 주관하는 관제 데모로 치부하며 촛불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촛불의 대화를 이루는 그곳에 진보 정당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행태를 벌이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매일 매주 수개월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국민들은 조작, 공작을 일삼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체하지 못한 검찰 권력으로 인해 결국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를 등장시켰으며 얼마 전 고발 사주 사건마저 폭로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국민들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진보 정당입니다. 물론 진보 정당들은 국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며 그 곁에 든든히 서 있었던 것도 진보 정당이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곁,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곁에도 진보정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갈라보고 국민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당연히 청산되었어야 할 국정농단 부역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정치, 자본가 등은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진보진영은 어떠한가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단체별로 각계 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세력만이 단결한다고 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적폐 세력의 완전한 청산,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인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적폐청산, 평화번영 통일 내용으로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평화번영 통일에 기세가 충천하던 한국 사회는 남북관계가 차단당하고 개혁조치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활력을 잃고 적폐들의 부활책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촛불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총선에서의 압도적 의석 창출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적폐들의 부활책동을 제압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적폐 세력들의 집요한 공작과 민주개혁 진영 일부의 교묘한 교란 행위가 개혁을 차단하고 적폐 부활의 공간을 만들어 적폐 세력들이 대권을 넘보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들의 부활책동을 저지하고 완전 청산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네, 최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한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전국민적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촛불전진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들은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라는 것을 구성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온라인 촛불을 처음 진행했는데 유튜브 온라인 송출 동시 접속자가 15,000명이 넘었고요. 줌으로 250여 명 정도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리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검찰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단결해 적폐 세력의 준동을 진압한다면 진보 진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진보 정치는 광장에서 성장해왔으며 전국민적인 투쟁이 있었을 때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역사가 증명합니다. 네, 평화번영 통일로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88% 넘는 수치를 나왔었는데요. 이런 압도적 지지도가 나오기 쉽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전 국민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대선주자들이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부동산, 청년 정책 등을 내고 있지만 결국 단기간 대책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 미래는 평화번영 통일에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통일 대통령을 모토로 들고 나온 것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보 정당에서 나와야 할 구호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민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도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활로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반통일 반북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민주개혁 세력도 견인해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대선에 대해서는요. 요즘 청년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내 편이 있기나 한 건지.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즐기거나 살자.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생각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동안 정치권은 청년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예, 입뿐인 말뿐인 그런 공격들을 남발했었고요. 그렇다면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박탈감, 분노를 이용한 갈등을 조장해 지지를 높였지만 곧 꺼질 거품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은 역동적입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적폐들의 공작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년들은 생존의 불안을 줄여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정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봉합하려는 식의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청년 모두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인 자주통일 정책에 전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의 암울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분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단이 극복되면 더 많은 비용들이 청년 복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통일의 미래는 암울한 청년들을 설레게 만든 유일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가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내야 합니다. 네, 촛불혁명과 그 이후 보인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식은 매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네, 국민들은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고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기대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집니다. 이번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 정치가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 기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시 청년답게 토론을 그 방식 자체가 생기발랄하죠. 발제자 50대 중후반보다 훨씬 더 발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선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의 고립 분산성, 협의한, 협소한 이런 측면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기약, 평화번영 통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총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금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 이 멋있는 말까지 해주시면서 청년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주통일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보수화되었다고 우리가 낙담할 건 아니고 희망을 갖고 청년들이 다시 우리 사회 변혁의 주력이 돼야 되겠죠. 예, 다음은 우리 신지혜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토론의 자리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과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걸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국가의 운영을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움직였었던 신진 권력들이 그동안 정권을 움직여왔고 그런데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그 촛불의 가치가 저는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 및 진보 진영은 국회의석 아까도 나왔지만 비례 뭐 혹은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서 현실 정치 참여를 명분 삼아서 스스로를 기득권에 투항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 중에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실제로 지니고 있고 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는 집단 자체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안희정, 박원순 각기 다른 삶의 노선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87년 체제를 대표해온 명망가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도덕적 파산 과정은 시민들이 진보 그룹 자체가 진보하고 더 다르고 정의를 외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불신과 혐오로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선악 논리에 기인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세를 과시하는 행태는 해당 그룹의 내부 결속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 특히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의
이들과의 그리고 또 다른 진보 안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과의 불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가상 화폐를 통한 금융 도박의 일상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 등을 통해 경제가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일상은 불안 수준이 아니라 공포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포에서는 한 자영업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본인의 월세방에 보증금을 빼셔서 알바생들에게 월급을 주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말 그 절벽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인 상수로 남을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이러한 형태들이 기득권을 우연히 확보하게 된 기성세대가 사회적 권력 교체를 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연장시키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 통일 의제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그 폐쇄동맹의 범주가 동북아시아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통일이 된 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국방 예산을 쪼개서 이걸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일에 이른다고 해도 줄어들 여지가 없고 지금 오히려 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이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의 힘들 때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번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근거를 찾기 위해선 이전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은 그냥 넘어뛰겠습니다. 6번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저는 73대회는 정말 아쉽지만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자기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코로나 때문도 있고 일반 대중들이 보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소음들 때문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투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집회를 통해서 이전의 언어의 방식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이 배제된 대선 국면에서 노동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례적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 여성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씩 뭐 예를 들면 성추문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던가 아니면 20대 남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남성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들은 사회적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신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그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8만 원 세대여, 짱돌을 들고 바리게이트를 쳐라. 20대 남성은 거기에서 짱돌을 권력에 있는 어떤 기득권층을 향해 드는 대신에 본인의 아래에 있는 여성들을 향해 든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에서는 그러면 일어나지 않느냐? 성소수자를 향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건 남녀 갈등의 충돌이 심각하다. 어떻게 20세 남성의 표를 가져올 거냐, 20대 여성의 표를 가져올 거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수준이 한도를 넘어 있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준까지 와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20대 여성은 단순히 그 성별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창 그 여중생 사건이나 그 자살 사건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남편이 아내를 일본도로
그 장인이 보는 앞에서 그 살해한 일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특히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이버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걸 국가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진보 세력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대안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식화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대안 집단으로서의 성장에 실패했고 현재 기존의 세력들과 유리된 채로 그냥 일반 개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세력화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 집단으로 만들 것인가는 저는 진보 진영의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 재보궐에서 20대 여성의 15%가 여성의당을 뽑았습니다. 이건 20대 남성의 70%가 국민의힘을 뽑았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번과 2번을 넘어서 3번, 4번도 아닌 5번, 6번을 뽑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단일 대우는 2020년대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집단일수록 다양한 운동의 동력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낼 수 있는 민주적인 틀, 선거 룰과 조직 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바탕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민주화 세대가 민주주의를 이끌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내재화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만들기 위해서 표싸움을 쉽게 벌이고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가운데에서 과연 소수의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내재화된 민주주의의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자꾸 막 빨리 하게 되는데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비례정당, 그 위성정당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면서 선거제도 파괴에 함께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과 이에 야합한 세력은 진보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습니다. 진보 집권, 다당제 사회의 가능성을 더 뒤로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인식 속에서 거대 정당과 진보 정당의 차이를 지워버렸습니다. 7분이 지났네요. 그 따돌림을 당한 것일까요? 저는 이걸 그 세력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다음 선거 때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중들이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헷갈리기 쉽고요. 기본적으로 표의 가치를 대중의 표의 가치가 그 비례 위성정당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정당이 가능한, 그리고 연합선거를 치를 수 있는 뭐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선거제도 자체가 달라요. 선거 용지에 선거 연합 정당 안에 소속된 정당을 투표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더불어 시민당을 뽑는 게 아니라 더불어 시민당에 있는 열린민주당을 뽑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열린민주당이 그 전체 표에 그만한 파이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정당이 어떤 국민들의 표를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현재 선거제도에선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 비례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 연합을 목표로 한 선거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었었던 시민단체와 이름을 언급하면 너무 개인적인 공격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추종했었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숨긴 채 뒤로는 민주당과 함께 야합하면서 이런 꼴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진보 정당 사이에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 앞으로 유사한 일탈에 빠지지 않거나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다시 못
못 만들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 측면에서 현재 좌우 그 어디에서도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치의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더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황당하지만 이준석의 존재라던가 이준석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약속이 모두 다 없어진 상황에서 적어도 룰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현재에 대응해서 진보했습니다. 그럼 진보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전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인사말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현재 지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이제 비정규직을 넘어서 부스러기 일자리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자리가 막 수두룩 많아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그들은 정규직이 못된 채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일감 자체가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일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후위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고 그래서 2050년까지 진보 진영이 어디를 향해 갈 건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진보 진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장기적 목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너르게 합의된 목표를 매개로 대선과 지선, 총선까지 함께 치른다면 앞으로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제 스스로 다짐하는 건 훈수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하는 초대의 정치의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집단이로든 한 목소리만 독점한다면 그 집단은 쇠락을 이끌고 표싸움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정당 정치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독일 녹색당 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동맹 90은 녹색당이 아닙니다.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로벌 그린즈라고 하는 하나의 전 세계 연맹 같은 거고요. 각 나라에서는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당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기후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발달을 해 나가는 경우들도 많으며 이후에 당이 차려진 이후에 글로벌 그린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 나라에 녹색 당이 두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전 오히려 어떤 당과 어떤 당의 합치가 우리가 합당하자 혹은 함께 모이자가 아니라 그걸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 운동 그룹들 정당들, 현역 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판을 만들자. 예를 들면 뭐 푸데모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최근에는 그런 방식을 우리의 민중 후보를 내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내면 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양아치와 조폭 중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나? 우리는 왜 다른 미래를 선택하지 못하나? 우리가 다른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 이번에 예상되기론 아주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되잖아요. 몇십만을 모으면 우리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집어넣자. 혹은 거기에 어떤 걸 반드시 집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만 저희가 하면 저는 시민에 대한 어떤 그 바라기가 아니라 전 민주당에 대한 바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당 자체가 정치적 파탄 수순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행보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반짝해도 앞으로 크게 보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쪽으로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오만, 도덕적 타락은 위성정당에서부터 야기된 양당의 정치적 파탄 수순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왜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그 야합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편법과 불법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이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그 바운더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야합 집단의 대척에 있는
않는 이들, 민주주의 감수성을 내체내한 이들, 변화한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 이들, 2등 시민으로 추구되어 왔었던 여성과 성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할 이들, 우리 강산 푸르게에서 벗어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말 사회적 대전환을 실제로 이끌어낼 이들,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을 모두 다 포함한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 이들, 위성정당 사태와 조국 사태를 두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 앞에 진보 정당으로서 겸허하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세력화만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감성을 체내화한 이들, 변화된 사회에 맞춘 새로운 비전을 만들 이들, 여성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비정규보다 더 후진 정말 부스러기 일자리밖에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대안,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존 특히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위성정당 문제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홍관 직접 민주주의 전국회의 민회 전국 민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안경에 서리가 껴서 마이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진보 얘기할 때 진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 보면 진보에 대한 소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민주당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진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외에 이제 뭐 민중 진보당 또 녹색당 이렇게 했는데 분별력이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왜 그럴까라고 보면 내용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좌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와 진보 진영에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조금 목소리가 강하고 언어의 선택 이런 등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전진된 표현을 쓰곤 있지만 그래서 쟤네들이 뭐가 달라? 이런 게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좀 뭐 됐지 이게 진보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 현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보적 내용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보적 내용에 대한 분별력을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대중들에게 제안을 힘을 모아서 제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지금 진보는 급진적 또는 급진적 진보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얘기하느냐 얘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들 우리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보수적인 그 정치 시스템이거든요. 진보주의자들은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대별점이 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그것은 대중의 요구이기도 하고 진보적 대중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의 요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진보적 급진적 진보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그것에 맞게 그 내용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제출해내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은 대중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진보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노선과 힘으로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보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 또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놈의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출해야 돼요. 예전에 그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의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 모든 병폐의 근본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사민주의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한 사회의 근본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진보의 제안이 필요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너나 나나 뭐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정의롭자 뭐 그거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보의 문제에 관련한 급진적 진보주의를 우리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진보 정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쟁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건 살짝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 보통 진보 진영 내 주체의 문제인데요. 노동자, 농민, 뭐 예전에 막 이렇게 해가 빈민 이렇게 해가지고 민중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노총 등에서는 노동자, 민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토론은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나 아니면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노동자, 민중, 시민 다 쓰든가 아니면 노동자, 시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체 문제에 대한 좀 진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해낼 주체를 어떻게 네이밍할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굉장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함께 단결하고 통합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현재 보면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저 나름대로 하여간 그것이 학생 운동부터 시작한 꾸준한 것들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치 부분은 어쨌거나 노선과 이념과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해서 그런데 이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정치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 영역은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한 정치이더라고요. 구도를 못 만들어내면 그것은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지금 현재 진보는 그 대중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없거나. 그런 측면에서 진보가 세력을 형성해서 구도를 형성해야 비로소 진보는 자기의 진보적 가치들 그리고 뜻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구도를 노선과 이념으로 우리가 못 만드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현재 우리 수준의 이념적 또는 노선적 통합 수준은 낮은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이 낮은 단계의 문제에서 정치적 구도로서 정치적 진보에 있어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저는 지금 모든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힘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세력으로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구도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발언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부터 우리는 같이 힘을 세력을 모아서 구도 안에 우리의 시민 정치적 진보의 권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대선부터 하자.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예.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1분 내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대략 저는 한 10%에서 15%의 진보적 공간이 있는데 진보 시민들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결집시켜내려면 이번 대선부터 어떻게든 후보를 단일화시켜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 이렇게 하고 또 정당들 막 선출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선거인단 진보 국민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100만 명
내외를 못 하면 저는 진보의 이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진보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진보 국민들의 선거인단 뭐 선거 연합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만들어가자. 이게 저의 의견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진보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진보 세력의 선거 축제를 열고 세력화를 해서 우리가 15%로 보이는 이 진보 이걸 민주당에 빼앗기지 말고 이쪽으로 가져오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진보를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늦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토론하니까 앞서 말씀 주신 발제를 비롯해서 그 토론자들 생각이 얼추 정세인식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세인식은 비슷하고 근데 해법에서는 차이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료를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앞서 뭐 중복되는 건 다 빼고 주로 뭐 해법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절치부심 이준석을 필두로 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외치면서 원래 대선이란 게 보통 구도와 그 대선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정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없고 반성과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제대로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사 이익으로 국정농단 세력이 새로이 부활하려고 한다라는 정도고 또 한 축에 책임이 큰 민주당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외치지만 이미 6개월 남은 시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실정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대중적으로 국민들한테 말할 명분이 없는 거죠.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망쳐놓고 다시 표를 달라. 저는 뭐 만약에 결과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박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건소한 역대 아마 굉장히 없던 아마 그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되어도 저는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이고 뭐 안 되면 좀 더 어렵겠죠.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그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낡은 것은 이미 죽었는데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위기 그 자체이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할 때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병적 징후는 5년이 다 돼가는 동안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집 그리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라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 한 3년 차째 정도인가 시민사회 진영에서 채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간평가 뭐 이렇게 규정하고 이래 했는데 뭐 거의 낙제점입니다.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일부만 어설프레 흉내만 낸 것뿐이고 나머지 개혁정책들은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의지도 없는 이런 상태로 낙제점을 그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런 병적 징후들 대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촛불 사태, 뭡니까 조국 사태, 아까 신지혜 대표가 말씀하신 정치개혁 굉장히 큰 과제였던 위성정당 문제, 그다음 최저임금, 뭐 언론 개혁 문제, 검찰 개혁 하려다가 국민들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대통령,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권력이 가진 권한은 엄청난 절대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국회 의회 권력을 가동해야 될 때 찾아가서 간담회하거나 면담하면 촛불 이전에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의원들도 표를 달라. 우리가 가반만 넘겨주면 못할 게 뭐 있겠냐. 매일 한 소리, 입 발린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듣기도 싫었지만 그렇게 현실로 국민들이 밀어줬어요. 근데 과반의 의회 권력과 행정,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조국 사태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이미 저는 촛불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굉장히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뭐 우리를 진보라고 생각진 않죠. 뭐 좀 급진적인 뭐 좀 빨갱이들 좌파들 뭐 이런 정도로 일컫고 진보는 문파나 이 정권을 민주당 정권을 보통 지칭할 때 씁니다. 그래야 구도의 선명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것도 오염돼가지고 글을 쓰거나 어디에 가서 발언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도 이제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말 쓰는 대중들은 별로 없습니다. 광장 정치는 이미 분화됐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거리로 나오고 끈질기게 박근혜 석방을 외쳐대고 지금도 외쳐대고 또한 조국 사태로 일컬어진 서초동 촛불은 민주노총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민주당 지지세력, 민주당 지지세력의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구호가 나옵니까?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가 나옵니다. 민주당 연단에는 민주당 정치 유력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같은 지지 세력들이 올라가서 선동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일부 거기에 뭐 나가자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이유로도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병적 징후들로 사실은 나타나고 그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촛불의 민중들의 열망을 제대로 된 것을 그 어느 것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또한 진보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체로 돌아오면 진보 진영은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평가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미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될 진보 정당들은 노쇠화돼 있고 보수화돼 있고 정책 역량 또한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분열에 또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걸로 저희들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하고 있는 지금의 이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 대전환의 시기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뭐 해법은 뭐냐? 5대 과제로 저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이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이제서야 많이 늦었는데 해보자고 하는 것도 저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왔고요. 하지만 대선을 넘어 진짜 정치 세력화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분석과 평가를 바탕 위에 지금 이런 체제와 세대 교체기에는 우리의 좀 의식화, 조직화 그걸 통한 결국은 정치 세력화다. 이게 흔들림 없이 좀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길게 해놓은 거는 그냥 이제 소개차 여러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뭐 특히 유럽이나 남미 곳곳에서 길지 않는 시간에 걸쳐서
포데모스, 뭐 잘 아시 스페인 포데모스, 그다음 그리스 지리자 다 지금도 그런 운동들이 확장되고 일부 부침이 많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프랑스 유류세 인상으로 비롯된 노란 조끼 운동 굉장한 많은 성과들을 실제적으로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따끈따끈한 또 지금 가능성이 결과가 되게 궁금해지는 칠레입니다. 칠레는 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우파 정권이 잡았었고 굉장히 경제도 그런 문제 그 제국주의에 종속돼 있는 자본 중심의 이런 정치들이 횡행하면서 굉장히 뭐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 교육제도가 다 무너지고 여기에 분노한 대학생들 이런 투쟁들이 계속 끊임없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2019년도에 가을경에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을 촉발로 해서 지금은 거의 혁명적 수준 재헌의회까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올해 연말로 예고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35살 인 가브리엘 보리치라고 하는 존엄을 인준하라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공산당하고 확대연합 조직들이 연대를 해서 대선 공동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글들이 나오고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의 뭐 당선되는 상황으로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리치가 걸고 있는 그 주요한 공약들 보면 되게 좀 토파봐야 될 지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성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이런 것들이 핵심적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굉장한 지지를 얻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참고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중국 잘 아시죠? 최근에 뭐 공동부유를 통해서 알리바바, 그 엄청난 기업인 알리바바의 부를 규제하면서 또한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기업을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보장을 하면서 긴급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투항 기업이 백기투항하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자본주의가 공고히 되는 사회에서 이런 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소개 드리고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내일도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노동자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운동을 전개를 곧 내일부터 공식 선언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굉장히 상층부의 중심으로 협상을 해왔고 그것이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폭넓게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운동들을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이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노동자 대통령 후보 선출과 함께 아까 말씀 주신 노동자 민중 여기에 뭐 진보라고 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오늘까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뭐 그거는 뭐 변수는 아닙니다. 그럼 좀 고민을 해서 후보 경선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입니다. 민주노총이 110만이고 조합은 총투표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총연맹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결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일 기자회견은 또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연합정치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좀 인정하되 최소강령 정도를 긴박한 지금 정세, 엄중한 이 정세에 조응하는 최소강령을 좀 중심으로
높게는 선거 연합정당 인 것이고 좀 낮게는 지금 당장 대선과 지선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장준희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정당법이 아까 신지혜 대표가 말씀했듯이 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방법은 좀 더 찾아보긴 하겠지만 선거인단, 시민사회, 녹색 진영, 노동자, 대통령 후보 만들기 세력 등등 망라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혜를 좀 모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영역별로 뭐 제안한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자 아까 김장민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게 전반적으로 발제문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도식을 좀 빌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 도식을 대선에 지선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 도식을 보면 후보 단일화의 대상들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건 도식은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도 민중경선 후보 단일화는 추진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좌파 세력 단위 정치 조직과도 그런 시도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실패했던 이유가 그때도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꼭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깨짐으로써 안 됐던 성사가 안 됐던 이런 배경들이 조금 있었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제안도 또다시 자당 중심으로 대선을 바라보고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한다면 저는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빠그러질 이게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런 조짐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왜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10년에 가까이 이와 같은 대중의 지지 형편없는 대중적 지지를 그리고 민중 속에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거의 고립무원처럼 되어 있고 아무런 영향력도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발휘하지 못하면서 역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민중의 이익에 복무를 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필요할 때는 민중을 얘기했고 필요할 때는 돈과 사람 얘기를 했고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았던가? 휴머니즘이 없는 그런 진보정당의 활동들을 때로는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았던 결과가 참담한 지금의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성과 성찰을 위해 이런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민중의 이익에 복무를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과감히 생각합니다. 정말 절박한 만큼 간절한 만큼 저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무모한 도전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고요. 민중경선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 진보 후보를 단일화시키자. 단일화시킨 다음에 어떤 형태로 출마시킬 것이냐. 진보연합당 창준이로 하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파에 찌들려 있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안 될지도 모르나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연설명에 착수하면은 10월 14일 날 있는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이 채택이 될 때 그 반영되면 제일 좋고 그것이 반영이 있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운동은 계속 전개하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격려의 박수.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4시 30분이네요. 2시간 30분 지났습니다. 오늘 오프에 하실 말씀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듣지를 못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보해야지 진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죠. 왜? 예, 조성우 우리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님인데 오늘 토론의 주체가 바로 주권자 전국회의 세선인 만큼 최종 총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구상이 있으면은 뭐 또 오늘 하루 토론하고 끝내고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 듣는 시간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우 대표님 나오시죠. 그 우리 동네 전통이 말한 놈이 책임진다. 뭐 이게 돼가지고 아까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하여튼 그 오늘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저 발제 한두 분 또 지정 토론 말씀 특히 이상진 선생님 그 간절함에 대한 얘기는 정말 아주 그냥 와 닿았습니다. 그 이상진 선생님 저 원고라 그러나요? 초고 거기 보니까는 초심을 회복하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심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드리는데 초심은 매일 초심이죠. 매일 그 앞선 초심들이 축적돼서 자기가 서 있는 지점 시점에서 또 출발하는 게 초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심입니다. 오늘의 간절함을 가지고 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 나오다 보니까 정파가 무슨 악덕한 것처럼 비슷하게 또 혹여 그냥 일반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실까 봐 그냥 토론 하나 달자면 정파가 없으면 운동이 아니죠. 예, 정파가 있어야죠. 그런데 정파에 갇히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아무튼 요 말씀도 그냥 요런 정도로 줄이고요. 그 10%대를 자꾸 아까 조영관 선생님이 뭐 20%까지 나왔다고 말씀했지만 그게 벌써 얼마 전입니까? 민노당 맨 처음 그 모아서 쫘락 나갈 때 우리 저 당시 우리 대선 후보님도 계십니다만 엄청 나왔죠. 엄청 진전을 했죠. 예? 촛불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 아니 그럼 그때 있었던 뭐 10%인지 20%인지 그게 하늘로 날아갔겠어요? 땅으로 숨었겠어요? 아마도 더 확장돼 있겠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면 없는 힘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놓치고 있었던 그 엄청난 힘을 어찌 잘 안내할 것인가? 예, 그 지점이 성찰이고 그 지점이 아마 오늘 또 우리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닌지. 이건 그냥 무슨 저 심정적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있는 현실을 못 쫓아간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유명한 무슨 혁명가들 뭐 신의 혁명의 저 손문 그다음에 뭐 레닌 또 뭐 마오 한 번도 대중들 앞서서 지도한 일이 없어요. 다 어떤 사람 배 타고 뭐 낚시질 하다가 아니 벌써 그러고 쫓아오고 뭐 혁명 지도자가 대중을 앞서간 일이 없습니다. 예. 다만 잘 섬겼죠. 그리고 동행하면서 안내를 잘했죠. 이게 운동입니다. 운하고 동하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운동을 관리하는 자로 스스로 이상해지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합니다. 운동은 관리하는 순간부터 운동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진부입니다. 관리자로 가면 이게 진부예요. 두 번째, 아까 단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일치 단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휴, 그건 아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대동 단결해야 됩니다. 아까 김재 선생님 나 오늘 완전 팬이 됐는데, 아 신지혜, 아 참 봐, 어 맞아. 그 정말 다양해야 돼요. 아까 정파 말씀드렸지만 최정파가 있어야죠. 그래서 대동 단결해야 됩니다. 대동, 소위 그 저 고색창이나 뭐 구전동인지 뭔지 에? 구동존입니까? 구동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어. 안 다르면 망해요. 다른 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게 정파에 갇히는 태도입니다. 생각이고. 오늘 우리가 참 그 저 무슨 뭐 이게 뭔가 기록에 남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아마도 앞으로 함에 따라서 오늘이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제가 무당기가 있어가지고요. 예언을 잘해요. 앞으로의 말씀 우리 저 정성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좀 늦었죠. 예, 대선 지금 뭐 코앞이고 근데 또 그 미리 준비한다고 꼭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 맨날 당일치기지 언제 무슨 예복습하고 시험본 일도 없고 근데 급하면 또 동작도 빨라지고 생각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늦진 않았다. 그러나 촉박한 그 각 이제 진보 정당들 또 시민 정당들 의제 정당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데서 후보들이 확정되고 사실은 그 이전에 뭔가 방향과 방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그 발제 토론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우리 김장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민 후보 내도 좋지만이 아니라 시민 후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후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
정파 정당의 후보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 선출 방식이야 뭐 여러 뭐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중적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일치단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 정파가 갖는 자기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무조건 존중, 동호반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은 요 지금 요 기획단에서 요청의 말씀 드릴 거는 바로 그 이미 있겠지만 하여튼 로드맵을 이렇게 역산을 해서 대선 그리고 각 정당 되는 거 보고 역산을 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다음번에는 거기에 기초해서 토론 그리고 훨씬 넓어진 범위에서 오늘 뭐 정당에서 좀 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에 5시에 다른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계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약속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이것으로 모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저쪽 그대로 돼요. 그대로. 빨리 죽어.